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깨진 건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차에서 쏙 내리면서 어디가 못 가, 가긴 어디가 이렇게 얘기를 던지고 왜 데려가요? 어디 가요? 누구예요? 제가 물어봐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정체 모를 이들이 데려간 사람은 명문대 졸업 후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33살 청년. 그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수소문 끝에 9일 만에 알아낸 청년의 행방. 그는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검찰이 청년을 재판에 넘긴 이유는 무엇일까? 공작원 인입 후 적극적인 주령 수행 활동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주령 수행 활동이 탈북자 신원 사항의 제공이었습니다. 한탄 부부장은 다시 한번 오빠 유우성에게 연락해서 그 탈북자 신원 정보 자료를 받아오라 이렇게 지시하던가요? 전달했나요? 네. 여동생이 다 이렇게 오빠가 간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여동생 말이 맞겠지 뭐 이런 심정이었지 의심하고 한 건 아니었었어요. 검사는 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도 내놨습니다. 우성 씨가 북한 집에 있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다는 겁니다. 우성 씨가 한국에 온 뒤 2011년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도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 집에 보관된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은 건데 그것을 검사가 간첩 증거라며 낸 것입니다. 검사가 재판 중 뒤늦게 내놓은 통화 내역. 우성 씨가 밀입북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중국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딱 하루 통화 기록이 없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없는 24일 하루 동안 간첩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날짜를 바꾼 겁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증인은 유우성 씨의 여동생 정도입니다. 여동생은 오빠가 북한의 공작원이라며 임무와 밀입북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빠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당당하게 말을 하잖아요. 가르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게. 갇혀 있다고요? 갇혀 있어요, 오빠 지금. 아, 며칠 동안 갇혀 있었습니까? 두 달 넘게 계속 갇혀 있습니다. 오빠가 지금 갇혀 있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이후 여동생 유가려 씨가 국정원을 나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가려 씨는 힘겹게 털어놨습니다. 오빠가 간첩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조사받으면서 그 선생님들이 도와준다고 오빠 같이 살게 하고 도와준다고 살게 해준다니까 난 고음 있고 오빠 있다면 다 잘 된다니까 오빠 있다면 잘 되고 한국에서 같이 살 수 있고 오빠 도와주는 길이라니까 지금 힘들어도 있다면 다 오빠 도와주는 길이라니까 그걸 믿고 잘 될 거라니까 그걸 믿고 소리 거짓 진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 제가 오빠는 다 인정했다 그러니까 너도 인정을 해라 그러면 오히려 오빠가 몇 년 더 살 수 있는 거를 깎아주겠다 뭐 칼기의 김현희도 원래 그렇게 우리가 다 도와줘가지고는 한국사회 잘 정착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만 6개월 내내 듣고 있다 보니까 유가리 씨가 처음에는 뭐 오빠가 간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는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증언을 맞춰줬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2013년 8월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겨울에 구속된 그는 한여름이 돼서야 풀려났습니다. 검사는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간첩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검사가 문서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급해줬다는 출입경 기록, 우성 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 일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가끔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던 우성 씨.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어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북한 보위부 순찰차에 그 탐지기에 잡혀서
북한에 있는 보위부 사람들 집에 들어와서 신랑이 버리다가 어머니 그 자리에서 이제 심장마비로 놀라셔서 심장마비로 그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절망적이었고 참 눈에 뵈인 게 없었어요, 그때는. 어머니 부고를 듣자마자 곧바로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제북 화교였던 우성 씨는 통행증을 발급받아 다리를 건너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3박 4일간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위해 북한에 한 번 간 건 맞지만 그 뒤로는 절대 북한에 간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출입경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있다는 상급기관. 여기서 발급한 게 맞을까? 검사는 또 다른 증거를 내놨습니다.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것이 사실이라는 화룡시 공안국의 확인서. 이것도 가짜였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세 건의 문서가 위조본이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공문서 위조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 위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중국의 공식적인 답변도 부정했습니다. 대사관이 말한 그 위조라는 개념이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위조와 꼭 같은 개념이 있는 사실을 의미했어요. 보장이 위조되는지 아니면 권한 없는 기간에 발표된다든지. 그럼 지금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은 위조는 없었다는 겁니까? 위조는 없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신가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게 위조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뭐 믿고 있는 거지만 중국에서도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니 그렇다면은 추후에 뭐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정도죠. 조작된 증거로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유우성 씨의 사건에서 출입경기록을 비롯해 증거 위조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은 최대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총장까지 사과했는데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들은 아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와 이문성 전 검사는 정직 1개월의 내부 징계로 마무리됐습니다. 수사부터 기소와 공판까지 약 3년간 사건을 전담한 공안 1부 이시원 검사. 과거사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유우성 씨가 그를 고소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위조 사실을 몰랐다, 즉 국정원에 속았다는 이시원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검찰이 국정원에 속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조사 단원들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판단한 것은 최소한 당시 수사검사는 제출된 기록들 중에 몇 가지 기록들은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여러 버전의 출입경기록이 존재했습니다. 이시원 검사는 수사 당시 진봉과 같은 출입경 내역을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본건 수사 초기 피고인의 출입경 내역이 기재된 자료를 열람하고 이를 참고한 바 있지만 그 자료는 증거능력 획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는 위조본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데만 주력한 셈입니다. 검사가 중요한 사진 증거를 선별적으로 법정에 제출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포렌식 프로그램에서 보면 사진을 촬영한 곳의 위도와 경도가 바로 표시됩니다. 중국 지린성으로 나오죠. 사진을 촬영한 장소가 중국이라는 걸 알기까지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은 수사 초기에 팀원으로부터 사진 찍은 위치가 중국 연길로 나왔단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검사와 국정원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사진 위치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유우성 사건만큼은 검찰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반성해야 되는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결론은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남겨주지 않습니다. 검찰이 무능했거나 아니면 공범이었거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선임됐습니다. 그렇게 간첩 조작까지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줬던 가해자였는데 그런 사람이 공직기관에서 다시 발탁돼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이시원 전 검사가 발탁됐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를 앉힌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남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흠결이 없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무등계가 뭐무등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측근은 이 비서관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도 다 체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정직 1개월 그걸 받고 그걸로 끝나야지 그게 평생 족쇄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주인 검사로서 국정원의 간첩 조작, 소위 말해 증거 조작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왜 몰랐느냐. 일종의 뭐랄까, 업무 해체라 할까, 뭐, 좀 주의력 결핍, 뭐, 주의력이 집중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집중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은 잘못하면 인생이 크게 어긋날 뻔 했는데, 그래, 그런 얘기 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좀 그건 좀 뭐랄까 우리 인간의 도리에 안 맞는 말이죠.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 대표 등이 리우찌 학강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로 재배당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공문서 위조가 드러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시작된 뒤 우성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중앙지검은 나흘 만에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번 기소 유예된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2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가 선고되고 담당 검사들의 징계가 청구된 지 8일 뒤 유우성 씨는 다시 기소됐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건 안동환 검사. 당시 중앙지검 형사 2부장이었던 이두봉 검사가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항소심이 끝나서 열흘도 안 돼서 다시 저에 대해서 보복 기소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희들은 이제 이시원이나 이문성 검사 해당 수사관들을 이미 검찰에다가 고소 고발하는 상태였어요. 2014년에 시작된 재판은 검찰이 항소를 거듭하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7년이 지난 작년 10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유우성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불이익을 줬다고 명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판결날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두봉 검사장에게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두봉 검사장님, 그 유우성 그 오늘 공소기각 난 사건 보복기소로 공소기각이 확정이 됐죠.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그 존중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요. 네. 사과할 생각 없으시죠? 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발장에 증거라고 하는 게 언론이나 하나 있는데 그 언론이나가 검찰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하의 세대의 사안을 이렇게 기초관에서 저렇게 이탈하자는 말입니다. 여전히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업무 처리에 그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봉 검사장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두봉 인천지검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 검사로 분류됩니다. 현재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기소 사건이 부담으로 지적되는 상황. 한 달 전 검찰 내부망에
안동환 검사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까지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단을 부정하는 듯한 안 검사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 보복 기소 언급은 없다며 어떠한 의도가 보인다고 표현돼 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의도가 누구나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금방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무죄가 나오고 검찰이 코너로 몰리는 그 상황에서 전혀 생뚱맞게 옛날 기소했던 사건을 기소를 했는데 그 의도가 보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두봉 검사장 역시 부당한 기소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누명과 보복. 9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담당 검사 누구도 그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게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간첩조작 사건 가해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국회에 가 있고 청와대에 가 있고 그래서 자기네는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고 그러나 우성 씨 사건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런 역사의 반복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힘 빠지고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요.